안녕하세요 여러분, 이종빈입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전국진님이 하신 방송 내용이 궁금해서 또는 보고 나서 뭐 요약이나 리뷰를 보려고 보시는 거라 생각해요. 그래서 지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국진님께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 그냥 시간차 순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 생각도 조금씩 곁들여서 얘기를 해볼게요. 일단 전국진님도 머니게임에 참가하려고 지원을 하셨다고 해요. 근데 떨어졌다고 합니다. 떨어진 입장에서 이제 머니게임을 리뷰를 해주셨는데, 일단 육지담님에 대해서 첫날 37개를 왜 샀을까? 돈이 급한 거 맞나? 돈이 급한데 머니게임 원작도 안 봤나? 술 얘기는 왜 하는 걸까? 돈한 푼이라도 아껴야지.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셨다고 합니다. 근데 간단하죠? 육지담님은 돈이 안 급한 사람이었던 거예요. 육지담님이 다른 데 나와서 인터뷰한 거에서도 본인이 뭐 어떻게 지내고 있고 어디에 나오고 뭐 앨범 소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릴 겸 해서 출연했다고 했습니다. 돈이 급한 게 아닌 거죠. 그리고 전국진님께서 공혁준님이 정보를 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 거다. 센스 있었다. 근데 저거를 사람들은 왜 뭐라 했을까? 이해가 안 된다. 라는 얘기를 했어요. 이것도 사실 같은 이유죠. 거기 참가한 사람들 대부분이 돈이 별로 안 급했던 사람들인 거예요. 그러니까 아,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겨서 많이 가져가야지가 아니라 적당히 해서 우리 그냥 동등하게 가져가자 이런 전략을 세웠던 거죠. 돈이 간절했으면 애초에 그런 계획을 안 세우죠.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, 저 또한 가장 궁금했던 집단 퇴소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. 일단 그 저희가 봤던 5화 싸우는 장면에서 여자 참가자들이 머니게임 세트장을 뛰쳐나왔대요. 그리고선 제작진들한테 짐을 달라고 욕을 하고 택시를 탄 다음에 파주에 있는 파이님의 집으로 같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. 거기서 뭐 랍스터도 먹고 샤워도 했다고 하는데, 어쨌든 뭐 그런 걸 먹었다고 정국진님은 얘기를 했어요. 거기서 여자 참가자들이 이제 제작진을 호출했대요. 그래서 진용진님이랑 머리게임 제작자 대표님이 거기 갔대요. 그래서 진용진님이랑 그 대표님께서 여자팀한테 사과를 하고 공혁준님까지 불러서 사과를 하라고 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. 근데 문제는 이걸 듣다가 좀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왔는데, 무릎을 꿇으라고 했대요. 이게 무슨 일인가요? 아니, 왜 무릎을 꿇어야 되죠? 공혁준님은 그냥 게임을 했을 뿐인데 왜 무릎을 꿇어야 되나요? 정보를 산 거는 그냥 게임을 잘 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. 그 정의롭게 다 같이 나눠 가지자는 본인들 생각이고, 돈안 급한 당신네들 생각이고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자 팀들이 뭔가 갑질을 했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. 본인들이, 아, 이건 지금 게임이 너무 더러워졌다. 더 이상 진행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집단 퇴소를 했으면 사과를 받지 말고, 아니, 사과를 받더라도 게임에 다시 참가하지 말든가 이랬어야지. 그렇게 불러서 무릎 꿇으라고 사과받고 다시 참가한 거는 집단 퇴소를 무기로 쓴 격이죠, 결국에는. 그러면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라니. 이게 좀 무슨 말인가요? 라면을 먹고 왜 살쪘는지 모르겠다. 뭐 이런 거랑 별로 다를 게 없는 말이죠. 이 부분에서 제작진이랑 여자 측이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, 제작진은 여자 쪽에서 뭔가 다시 참가하고 싶은 의도를 내비쳤다고 했고, 여자 측은 제작진의 권유로 인해서 다시 참가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이 부분은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. 정국진님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제작진도 뭔가 룰대로 게임을 그대로 끝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점,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제작진도 미흡했다.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좀 아쉬웠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. 어쨌든 간에 정국진님은 섭외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. 왜냐하면 제작진이 의도한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끌어가려면 어느 정도 섭외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좀 반대합니다. 애초에 돈이 간절한 사람들만 모았다라고 공지를 했고, 공지를 떠나서 이런 게임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모아야 좀 게임이 게임대로 흘러가거든요. 육지담님, 파이님, 이런 분들이 돈이 급했으면 뭐 그렇게 37개 구매하고, 아, 그냥 엿갔네 이러고서 그냥 집단 퇴소해 이러고 나갔을까요? 정국진님도 얘기하셨잖아요. 아, 나는 빚이 있는데, 나 같으면은 그런 상황에서 욕먹었다고 집단 퇴소 못해, 돈이 급해서. 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, 섭외부터가 좀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.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간절한 사람들 신청을 받고 뽑았어야 됐다. 그리고선 정국진님은 파이님께서 도대체 뭐가 억울하냐. 거기서 뭔가 본인이 뭔가 내로남불하고 게임이 끝난 후에도 시청자와 싸우고 이런 것들은 본인이 다 자초한 일인데 왜 그게 억울하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맞는 말이에요. 본인이 다 자초한 욕먹는 행동들이죠. 근데 섭외 과정에서 어떤 딜이 있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. 파이님이 섭외됐다는 가정하에 제작진이 이런 식으로 좀 행동을 해주세요. 약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가 진짜 암 걸려가지고 막 오늘 내일 하게끔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세요라고 섭외 과정에서 만약에 딜이 있었고, 그 과정에서 대신 욕안 먹게 편집은 잘해드릴게요라는 말을 한 녹취가 그 부분이라면 제작진도 욕을 먹을 수 있겠죠. 그리고 정국진님이 대본이 없다는 거는 다들 이제 아시죠? 라고 했는데 저는 몰랐거든요. 근데 대본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행동 지시는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. 왜냐면은 원하는 그림을 위해서 섭외를 할수 있을 정도면 좀 이런 식으로 좀 행동을 해주세요.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거는 좀더 지켜봐야지 밝혀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좀 충격적인데,
5화에서 전기님이 정신과약 아꼈으면 100만원을 아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이런 전기님이 하는 욕들이 그 장면에서 했던 말이 아니래요. 이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파인님인가 여자 측에선가 뭔가 본인들이 너무 나쁘게 욕한 것만 나갈 것 같으니까 그 욕한 부분을 거기다가 편집해서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아니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. 어쨌든 근데 이런 식으로 편집에까지 개입해놓고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라니. 이거는 지금 대중들은 모르기 때문에 난 잘못한 게 없다라고 방구 껴놓고 모른 척하고 있는 거나 다를 게 없죠. 심지어 그 방구 냄새는 너무 구린 상황입니다, 지금. 여기서 정국진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파이님을 보면 계속 악수를 두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. 본인이 무슨 칼을 들고 어떻게 휘두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정도의 무기를 갖고 있는데 도대체 뭘 갖고 있길래 가질 것도 없을 텐데 왜 그렇게 자꾸 악수를 두고 싸우려고 드냐. 그냥 사과하고 끝내라. 그런 의도에서 이 방송을 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제가 보는 파이님은 약간 자존심이 되게 세고 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정국진님이나 뭐 진용진 제작자 측에서 갖고 있는 무기를 다 이렇게 보여주면 파이님께서 어차피 먹을 욕 너도 욕먹어라 이러고선 뭔가 더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? 이걸 보고선 알았어 그만할게 이럴 것 같진 않아요. 제 생각에 여성분들이 집단 퇴소를 한 것까지는 또 알겠어요. 뭐 그것도 본인의 의지니까 선택 사항이니까. 근데 가서 제작진이랑 공효주님을 불러서 무릎 꿇게 하고 사과를 받고 다시 참가하는 이 부분에서만 몇 개의 잘못이 있고 그리고 편집에도 개입을 했죠. 이 부분도 상당한 잘못이에요. 그리고 파이님이 욕을 먹는 건뭐 게임 룰, 뭐 집단 퇴소 그 자체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고 게임이 끝난 후 본인이 보여줬던 태도, 처세, 인성 이런 부분들에서 욕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억울할 게 없어요. 근데 이게 억울하려면 그런 비호감짓, 아니면은 뭐 인성이 좀 파탄된 것 같은 모습, 아니면 고집이 너무 세서 사과를 절대 안 하고 이기려고 드는 모습들을 제작진이 요청했다. 그래서 난 거절할 수 없었고, 그대로 해준 거다. 그래서 비호감적인 모습이 나왔다. 이러면 본인이 억울할 수 있지. 근데 억울할 수 없어요, 본인은 지금. 그거는 그냥 본인이 보여준 모습이잖아요. 파이님께서는 좀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본인이 욕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워해야지, 후회를 하고 아쉬워해야지, 억울해할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파이님, 정기님이 본인을 좀 세탁해주려고 남자분들이랑 같이 가서 리뷰 방송을 했잖아요. 그때 정기님이 뭐 미안하다, 뭐 잘못했다 생각한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진짜 정기님이 다 잘못해서 사과를 한게 아니라 그냥 좋게 풀기에, 아예 나도 미안해. 나도 잘못했어. 이런 느낌인 거예요. 근데 파이님은 그 사과를 본인의 떳떳함, 본인의 무결함, 이런 거를 증명하는 용도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. 보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. 맥락적으로 그런 사과가 아니라는 거를. 그러니까 사과를 할 거면 그냥 사과를 하고 인정할 건 인정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어요. 아니 개빡치는 게 지금 영상 다 찍고 올리려고 했더니 또 하나가 터졌어요. 진짜 파이님은 뭐 파도 뭐 계속 나와 피지도 아니고. 아니 그 녹취 있었잖아요. 편집 최대한 잘해드릴 거예요 라는 게 저는, 아, 이게 제작진이 섭외 과정에서 좀이 악역을 자처해달라.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, 전혀 아니었네요. 지금 정기님 얘기를 들어보니까, 너무 악플을 받을 것 같으니까 편집 잘해주겠다. 그냥 이런 내용이었는데, 그거를 저렇게 뭔가 자기 유리하게 그 부분만 잘라서 저렇게 녹취를 올린 거였대요. 아, 참, 대단합니다. 그리고 정기님 방송에서 보니까, 정기님이 파이님 리뷰를 보고 너무 화나가지고, 안 되겠다. 나도 이거 뭔가 좀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, 공혁주님이, 안 된다. 파이 좀 살려줘야 된다. 우리가 같이 니가를 일단 빼고 같이 이렇게 합방하러 가자.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나 봐요. 그래서 그렇게 7화 리뷰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. 살려주기 위해서 혁준님이 좀 인심을 쓴 거죠. 근데 파이님은 니가르를 빼고 하자라는 그 말을 녹취를 해가지고 니가르한테 들려줘요. 공혁준님이랑 이간질 시키려고. 그리고선 또 전기님 묻어버리려고 하고 이상한 녹취 해가지고. 아 이분은 지금 좀 너무 안하무인인 것 같아요. 이건 아니지.